신통할 탄핵열차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탄핵열차는 추석 명절 연휴 관계로 목요일에 김남기 박사님과 함께하셨습니다. 박사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는데 감기가 좀 오래가네요. 그러니까 예. 요즘 감기 아주 참 지독한 것 같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지난주 이 한국갤럽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발표한 리얼미터 이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 후보 들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당연한 결과이긴 합니다만 참 이걸 기쁜 소식 아닐 수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소식 잠시 후 탄핵지수 발표 소식 순서에 듣기로 하고 먼저 10월 16일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이 재보궐선거 여론조사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좀 네. 전해주시죠. 지난주 이제 네 곳의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중에서 호남 지역인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먼저 남도일보와 아시아경제뉴스가 의뢰한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영광군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9.8대 30.3으로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곡성군수는 민주당이 59.6대 18.5로 3배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KBC 광주방송이 의뢰한 리서치뷰 조사인데요. 영광군수는 30대 36,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혁신당에 뒤졌고요. 곡성군은 60대 21로 반대로 민주당이 크게 앞섰습니다. 진보당의 경우는 영광군에서 19%대를 기록하면서 당락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곡성군수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확실해 보입니다만 이 영광군수 선거는 초박빙 결과를 알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김남기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민주당 후보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앞서 보셨지만 지난 이제 8월 30일 민지코리아에서 실시한 영광군수 여론조사를 보면요. 어느 당 후보를 찍겠냐는 질문에 민주당 후보가 69.2, 조국혁신당이 11.9%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거든요.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이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민주당 후보인 장세일 후보가 네. 조국혁신당 후보로 나선 장현 후보를 네. 38.8대 20.4, 거의 두 배 가까이 앞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민주당 경선에서 이제 승산이 없었던 장현 후보가 조국 혁신당 경선에 참여해서 이제 공천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장현 후보의 표는 조국 혁신당의 정당표에 장현 후보 개인의 민주당 성향 지지 표가 이제 더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주목해야 될 점은 리얼미터 조사 시기가 조국 혁신당 경선 시기와 겹친다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 경선이 9월 9일부터 10일까지였는데요. 네네. 이 조사가 9월 10일부터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두 여론조사는 조국 혁신당 경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차트. 네. 이제 비슷한 시기에 전국 여론조사의 호남 지역 정당 지지율을 제가 좀 비교해 봤는데요. 한국갤럽은 민주당이 41대, 조국 혁신당 18이죠. 리얼미터는 42.8대 22.3. MBC의 그 한국리서치, MBC 조사와 조원 CNI 조사도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두 배 이상 앞섭니다. 2000 샘플을 조사한 조원 CNI의 경우는 전남 지역만 따로 수치가 나오는데요. 맨 아래 보시면 72대 5입니다. 물론 이제 편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 같은 시기에 조사한 곡성군의 정당 지지율이 55대 25 또는 60대 24인 것과 비교해보면 영광군수 여론조사의 조국 혁신당 지지율에는 상당한 거품이 있는 거품이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론조사 수치만 봐서는 뭐 혼동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참 이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의 금정구청장 후보인
이 김경지 후보가 선거에서 두 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을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얘기는 또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조국 대표가 앞으로 이제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뭐 재발등 찍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앞서 언급한 조국 혁신당의 영광군수 후보 같은 경우 네, 장현이고요. 예, 이미 국회의원 선거 세 번, 군수 선거에도 두 번이나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네. 2년 전 지방선거 때는 총선을 도전하겠다면서 군수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명 모두가 영광 곡성군수라는 생각으로 뛸 것이고 그런 결의와 각오가 돼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쇄빙선 12척은 어디 가고 사직성의 각오는 어떻게 된 건지 네. 묻고 싶네요. 네. 자, 쇄빙선 12척이 참 영광 곡성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 사직성의 각오가 이 군수 선거에 목숨 거는 거라면 앞으로 이 이직뿐만 아니라 이 구직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뉴스를 보니까 이 참 민주당 이 강화군수 후보 한현희 후보죠. 네. 네. 자, 이 국제 말산업 클러스터 이 180만 평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가 봤는데요. 이거 박사님이 경마공원 이전 제안 이거 얘기하셨었는데 이거 먹힌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글쎄요, 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약을 봤더니 뭐 규모도 훨씬 크고 다양한 이제 사업이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구상보다는 어떻게 이제 실현하느냐가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기초단체장 선거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 박사님이 말씀하셔서도 그러겠지만 앞으로 흥미롭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앞서 말씀드린 이번 주 탄핵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당 지지도. 네. 네, 한국갤럽이 민주당 33, 국민의힘이 28입니다. 아직도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3주 연속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 네. 지지율 격차가 5%포인트까지 지금 벌어졌습니다.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은 39.6 대 33으로 6.6%포인트 차입니다. 지난주보다 1.1%포인트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리얼미터에서는 재보궐선거 영향인지 조국 혁신당 지지율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추석 연휴로 인해서 조사가 없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의 강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윤석열 직무평가와 탄핵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화제가 된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률이 20%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70%가 됐습니다. 대구 경북과 70대에서도 부정이 긍정을 크게 앞서면서 핵심 지지층의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보수 290, 진보 272로 보수 표집이 여전히 많은 상태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앞으로 보수층 응답률이 떨어지면서 이 역시 조만간 역전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20%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년 편향을 제거한 NGI 지수는 19.2입니다. 이미 20이 무너졌습니다. 한국갤럽의 탄핵 지수도 지난주 3.0에서 3.7까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박근혜 탄핵 당시 10월 셋째 주와 넷째 주의 중간쯤 되는 수치입니다. 리얼미터도 직무평가 긍정률이 27%를 기록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역시 박근혜 탄핵 당시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2016년 10월 넷째 주에 19%를 기록하면서 20%대가 무너졌었습니다. 지난주 리얼미터 일간 지지율을 보면요. 조사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 25.8%를 이제 기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하락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탄핵 지수는 GR 지수가 처음 3을 넘겨서 3.1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추석 여론이 반영된 다음 주 여론조사 꽃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윤석열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김남규 역사님 참 명절 보내시고 오늘 좀 오늘도 참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 제공 유상의 신통알 내일 아침 6시 3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